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오비터만 앨범이 나왔냐? 아니죠. 슈트와이도 새로운 앨범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슈트와이의 그 유튜브에 막 새로운 곡들이 막 업데이트 되는 거를 봤는데 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슈트와이가 전 사실 그렇게 막 많이는 잘 알지 못하는 래퍼였는데, 구독자분들 슈트와이가 지금 베트남에서 입지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막 댓글 달아주시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그 시일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비토의 새 앨범과 슈트와이의 새 앨범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매가 돼서 굉장히 좀 베트남 힙합 씬이 풍성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오늘 또 운동하면서 또 우연하게 그 러닝머신에서 TV를 틀었는데 한국하고 베트남이 친선 경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또 의미 깊은 예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슈트와이의 새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좀 조회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뽑히고 있는 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슈트와이의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의 제목 콩바이구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프로듀싱은 역시 큐티라는 그 슈트와이와 항상 늘 작업하는 프로듀서가 역시나 참여를 했고 피처링이 있습니다. 미레이와 테이지가 있습니다. 피처링으로 참여한 두 아티스트들도 얼마 전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또 갖고 왔잖아요. 요즘 베트남 힙합이 굉장히 열리라는 시즌인가 봅니다. 모든 래퍼들이 다 허스라는 그런 시즌인가 봐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슈트와이의 이번 앨범을 전부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는 슈트와이에 대한 예전 막 곡들 들어봤을 때 약간 선입견도 어쩌면 있었었던 것 같아요. 팝 래퍼라는. 근데 굉장히 베트남 힙합씬에서 인정받고 있는 래퍼다라는 거를 구독자분들이 또 알려주셨고 좀 놀랐습니다. 가사는 이거를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여자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재밌는 워드플레이를 이제 이 세 명의 래퍼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휴트와이의 1번 앨범을 뭐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그 팝 래퍼라는 느낌보다는 그래 나는 원래 힙합 음악을 만들던 래퍼였지라는 느낌을 좀 더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생겼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여기 뭐 비레이, 테이지 전부 다 훈훈한 래퍼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세 명이 협업했다는 것만으로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뽑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세한 거는 이 곡을 들어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트와이의 콩파이구 피처링 비레이 테이지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저는 휴트와이의 전매 특허 같은 휴트와이 특유의 약간 굵은 목소리로 뱉는 싱잉 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싱잉 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래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슈트와이 같은 목소리 톤은 사실 팝적인 느낌과도 잘 맞기 때문에 전 이런 싱잉 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세 명의 래퍼들의 랩 스킬들이 다 괜찮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벌스가 또 핫한지를 또 가려낼 수 있는 재밌는 곡이 될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데서의 어떤 릴레이션십 같은 얘기들도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비레이는 제가 자꾸 지코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게 어떤 뭐 포지션적인 부분이나 래핑 스타일이나 이런 게 지코의 음악적인 바이브랑 비레이의 바이브랑
좀 비슷한 점들이 좀 저는 있다고 느껴져요. 이런 점에 있어서 스킬풀 하네요. 확실히 이런 여러 명의 래퍼가 참여하는 곡들은 자신의 벌스를 되게 멋있게 만들려고 다들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좋다. 이 어쨌든 단체곡 같은 성격이 또 있잖아요. 콩파이 쿠라는 그 워딩 자체가 굉장히 좀 중독적으로 들린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뭔가 단순한 단어인데 굉장히 인간의 귀에 들었을 때 찰지고 중독되게 들리는 그런 워딩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 스키프라 래퍼 3명이 다 모였네. 3명의 플로우의 공통점은 가벼우면서도 되게 업앤다운을 잘 줘.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나 플로우만 봤을 때는 테이지가 제일 좋은데? 사실 비트는 제 취향은 아닌데 막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깊은 인상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냥 약간 평이한 느낌이었는데 여기 래퍼들의 벌스들이 굉장히 잘 살렸어요. 각자의 개성이 일단 뚜렷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래도 스킬풀한 래퍼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의 벌스들을 약간 은연중에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런 뭔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 비레이의 플로우도 뭐 되게 화려하고 좋았고 저는 막판에 테이지의 그 플로우가 목소리도 굉장히 좀 거칠고 와일드한 느낌이었는데 플로우가 그런 부분들을 잘 뒷받침해줬던 느낌들? 그런 게 좋았고 휴트와이는 사실 스킬풀한 것도 있는데 저는 목소리나 래핑 스타일을 들으면 되게 좀 젠틀한 남자의 느낌들을 많이 좀 느껴져요. 세비지한 느낌은 아니야. 깔끔한 느낌? 어떻게 이렇게 또 비슷한 시기에 막 래퍼들이 막 새 싱글 나오고 뮤직비디오 나오고 막 앨범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지?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 비슷한 시기에 막 되게 핫한 래퍼들이 많이 컴백을 하니까 베트남 힙합이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곡의 퀄리티를 가끔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베트남 힙합이 빠르게 성장하면 할수록 곡의 퀄리티도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쩌면 그게 베트남이 막 경제발전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퀄리티적으로 되게 좀 정교해지는 곡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아까 유튜브 알림에는 로우지의 이제 새로운 곡들도 올라온 것도 있어서 들었는데 솔직히 뭐 다 좋아요. 진짜 제가 뭐 그냥 이 래퍼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지는 게 다 보이니까 들으면서도 자 베트남 힙합이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에서 발전 속도만으로 봤을 때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시간에 힙합의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저는 어디냐고 꼽았을 때 단연 베트남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 뭐 앨범, 아트워크, 뮤직비디오, 랩의 뭐 플로우, 음악의 퀄리티 모든 것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베트남 래퍼들이 굉장히 분발하고 허슬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베트남에 가진 않았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그게 전 굉장히 잘 느껴져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